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리코더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6번째 16장인데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면 어디다 독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우물에다 독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네. 마귀는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할까? 네. 첫 번째는 장로님이 생각하신 거는 신학교를 공격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두 번째는 이제 교단. 교단 총회.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요? 네. 목회자. 목회자. 그럼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는 이제 교회. 교회, 네. 교회 성도. 네. 네. 이게 단계적으로 올 건데 네.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이 신학교일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신학교들이 열심히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잘 가르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또 장로님 보실 때 우리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많은 또 이제, 이제 이 교육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떤 면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하신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우리가 꼭 지적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게 뭐 입이 네.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례가 다르고 세례가 네, 다르고 뭐 네. 그런 거는 네. 뭐 아주 뭐 기본적인 거고 그런 거는 뭐 큰 저건 아닌데 네. 네. 또 뭐 천년 시대를 네.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그냥 큰 문제는 뭐 워낙 그냥 있어왔던 일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네. 큰 문제인데 문제기는 네.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서울 간다면 길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여기서 뭐 20번 타고 가서 의정부에서 전투 타고 가서 들으면 막 화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온 사람은 그게 깜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길이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분명하게 고르고 천국 가는 것을 밝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주면 네.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어? 확신이 네. 있고 네.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신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네. 뭐 큰 문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네. 근데 이거 지역적인 거, 네. 지역적인 것이 이제 이게 교단에서 이제 이런 걸 주장하고 네. 저 교단에서 이제 저런 걸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네. 많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인가 네. 3개 시찰에서 큰 학교를 빌려서 재직 수련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네. 재직 수련을 그 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으니까는 부흥회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무슨 수련이든 또 교회 목사님 통해서도 이제 그 이거 구원의 순서가 있잖아요. 믿음의 네. 순서. 네. 율법 시대가 지나가면 지금 은혜 시대고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뭐 이제 뭐가 또 있고 이제 그런 네. 것도 얘기해 주고 네. 천년 시대가 오는데 뭐 이제 그런 거 쭉 얘기한 간접적으로 직접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신학교 교수더라고요. 네. 윤모 교수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냥 뭐 탁 지나더니 첫머리가 어떤 이 제 어떤 미친 목사들이 네. 요즘에 어떤 미친 목사들이 네. 천년 시대 운운 한다 그러면서 네. 탁 마이크를 잡다마다 네. 아주 그 뭐라 제가 찬 그 저 신경질 좀 싹 하더라고요. 네. 찬물을 싹 찬물이 싹 끊어지는 거야. 천년 운운한 천년 시대 운운한 의미가 없다. 어, 그러니까 그거 천년 시대는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없는 거다. 야, 근데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그 쉬쉬하고 한 그러고 그 후로는 한 사람도 우리 저 우리 교단 측에서는 천년시대 어쩌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난 뭘 생각했냐면 그리고 이제 뭘 이제 저희 그 교단에서 뭘 주장하냐면 이제 순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아니, 간단해. 네. 간단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안 믿으면 죽으면 오늘 죽었으면 내일 벌써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서 펄펄 고생하고 있대. 네. 아,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아, 또, 뭐, 엊그저께 저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병 때문에 교회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아 양반은 뭐라 지금 기와 여처에서 천사들은 같이 지금 아 이제 그냥 천국에서 지금 잘 지낸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성경을 쭉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하면서 또 뭐 천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고라서 여러 사람들 듣고 성경 보고 종합해서 이걸 해 보니까 야 이거는 이거 신학에서 이거 잘 못 가르치는 거다. 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칠까? 네. 만일 그 당시에 그 윤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아가지고, 천년시대가 없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다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신학교, 다른 신학교에서 어떻게냐? 있다고 하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만일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 이 신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행히 뭐 전열시다 없으면 아 다행이다. 그러지만은 아니 저기는 있다 그랬고 여기도 여긴 없다 그랬고 성경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전열시대 있다 그랬단 말이죠. 아 근데 여기 이 지금 이 저 교수 한 사람 주장인지 그 신학교 전체 주장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담당을 했습니까? 아, 네. 그래 그 신학교 주장에 따라서 그 저 총회에서 또 그렇게 또 해가 나가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잘못 와서 천국을 빨리 올 사람도 너무 못하다 못 온 사람의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 맞아요. 이 양반이 질 건가? 그럼요. 못 지죠. 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기는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없다 그리고 어느 길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거 너무 못하잖아요. 저기도 있다라서 여기도 있다는 아 그래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됐어 이제 천년시대 있는 거야. 여러분 뭐 여기서 믿는 사람이나 저기서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는데 저 교도에서는 있다는데 이 교도에서는 이쪽 신학교에서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게.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다 이게 그 신학교의 그 저 교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신학교를 조금만 빈틀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게 엄청난 그 그렇죠? 효과가 파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 그래서 야, 이게 마귀가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그 이 가리키는 곳에서 조금만 그렇죠. 군대 가셨죠. 네. 사격해 보셨죠. 그렇죠. 0점. 0점이죠. 네, 0점. 저 먼저 해야 되죠. 무슨 총 쏘셨어요? 저는 뭐 그때는 M16. M16. M16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잘 맞죠. 그렇죠. 그 타켓트가 50m. 0.20m. 20? 이거 저 실사격 50m. 50m죠? 네. 50m인데, 네. 저 0.5 가늠세 할 때는 정확한 것 같죠? 네. 근데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지 않죠? 안 그렇죠? 맞아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거요. 예? 0점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췄는데도 제대로 안 나가는 그렇죠? 성경을 100% 설명하려고 100% 해석하고 100% 해도 정확하게 쏜다고 해도 타겟에서 그 저 10점 만점에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신학교에서 조금만 그래서 마귀는요 한 번에 흐트러 놓질 않아요. 조금씩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교를 해도 그렇죠. 성도들마다 받아들일 때 네. 믿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을 네. 받아들이는데 애시당초 전하는 것 자체를 필터가 그럼, 틀리게 전하면 그거는 뭐 아 그건 말도 못하니까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저 성경대로 하면요. 네. 여기 저 술 얘기도 나왔지만 술 그거 그것도 0점 조정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그렇죠. 벌써 그렇죠. 0점 조정하니까 그렇죠. 지금 온 교회가 다 술판이 됐다니까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는요, 일반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성령에 100% 매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정확하게 0점 수정해갖고서 아주 정확하게 쏴줘야, 이게 저 예수 그리스도 타겟을 갖다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면, 예. 신학교를 가면, 예. 신학은 공부하는데, 예. 신앙은 잃어버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저도 이제 한 3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예. 왜냐면, 성경을 깊이 파는 것보다는, 개론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막, 성경이 그잖아요. 그냥 그 바쁘게 넘어가지. 이제 그걸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 교수들도 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학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거는 그분의 학설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중심으로 얘기가 이걸 이해하고 우리 성경을 배워야지 그분 학설이 더 주장이 우선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이게 이제 신학 교수도 학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제가 저 젊었을 때에 저 한신대 교수네 일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동네 사람이야. 아, 신학 교수님? 예, 네. 신학교 예, 교수 집, 제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우리는 이제 집사 때인데 네. 이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신앙을 이제 좀 본받을 게 있는가. 그냥 식구들하고 그냥 술 파티하고 술 파티하고 3일인데도 그냥 기도 뭐 교회 갔어요. 교회 갈 생각이 키 교회가다. 그런데 이제 명예상도 신학교 교수야. 그래서 일반 신학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도 이건 교회 망신을 거리니까요. 망신을 거. 그래서 야 마귀가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릴 때 첫 번째 이 신학교 교수를 조그만 핀트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편차가 나게끔 이렇게 하나요. 조금씩. 옛날에 옛날에 저 사도대 보면 사약이라는 게 있죠. 사약. 사약, 그렇죠. 사약을 먹으면 금방 죽습니까? 그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건 난 거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으면 막 이렇게 피 흘리고 죽던데요? 아, 그거는 저거 저기 그건 그 약이고. 그 약이고. 아. 예를 들어서 은근히 죽게 하는 거. 자, 순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 독살하려고. 순. 독살하려고. 거기다 순을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약처럼 달아서 먹여서. 그렇지만 이제 은근히 죽이는 거. 은근히 죽이는 거. 마귀 중독되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한꺼번에 안 해요. 한꺼번에 표시가 나잖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장면은 여기 이제 그런 언급을 안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신학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맞아 그런 거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건 진짜 엄청난 문제들이에요. 그거를 교단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단에서. 아, 교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단에서. 그럼 그거 이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뭔 얘기 하셨냐면 발람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교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전에도 언젠가 우리가 그 얘기 했죠. 천년 시대 구약에 보면 천년 시대라고 이름은 안 붙여서도 그 저 내용상 천년 시대의 배경이 들어 있는 거 이사야서나 그런데 보면 아니 저 송아지가 저 사자하고 같이 풀 뜯어먹는 시대가 지금 이 세상에 오겠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앞으로 올 세상이지.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다 가둬놓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저 천년시대는 그런 건 없어요. 천년시대라고 못 박은 건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때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자가 미리 복모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공중에 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런 일이 있겠다. 그때는 저 창, 대포 다 대장간을 데려가지고서 보석 만들고 괭이 만들고 실제 농사는 안 짓겠지만 그렇게 평화의 시대라 그 말이죠. 전쟁이 없고 그때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맞춰보니까 그게 천년시대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할게. 또 이렇게 하면 성격 없는 걸 얘기한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죠. 진짜 이단은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발람 선지자 얘기죠. 발람 한 사람 때문에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미혹을 받았어요. 그 미혹이거든요. 네. 미혹이고 유혹이야. 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만나만 먹었잖아요. 네. 뭐 다른 고기를 먹었어요. 채소를 먹었어요. 그냥 천막 속에서 그냥 두꺼운 그냥 왜 더러 입고 그거 살다가 아니 그 저 발람 선지자 하나 때문에 그냥 근데 발람이 발락한테 네. 이렇게 울플 때는 네. 바른 말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언제 그 언제 울물을 놨겠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네. 저 발람이 저 울물을 놨는데 네. 언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언제 했나요? 예. 네. 목사님 생각해 그건 언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요? 기쁨을 줬을 것 같아요. 생각이 언제죠? 저기 사석. 사석 음식 먹을 때 아 그 귀인들 보내고서 말이야 뭐 제사 지내기 전에 그냥 제사 지냈겠어요? 아 푸짐하게 대접했겠지. 거기서 오고 가는 말 속에 이게 이제 발람의 그 육신적인 말이 나갔을 거라고 하니까 내 추측이에요. 아, 발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간 것 같잖아요. 네. 아니 한번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을 싫어하시면 원하지 않으시면 네. 원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무슨 원하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가라. 가되 내 마음 한마나 해라. 그리고 정식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했어요. 네. 근데 뭐 제사만 드려서 먹고 마시고 그랬겠지. 그럴 때 아마 힌트를 줬을 거야. 이 백성들 굶었어. 아마 한마디 했겠지. 그러면 아, 거기서 힌트 잡고 그냥 저 발람 선지자 간 다음에 그냥 모압 여자들이 그냥 빨가벗고 그냥 저 우상 해놓고 음식 차려놓고 밤에 저 군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몇 사람이 갔어. 가니까 그냥 눈이 그냥 이만해진 거야. 아름다운 아가씨들 있지. 그냥 먹을 거 잔뜩 있지. 아니 그 요거 저 우상 앞에 그냥 절반하면 그냥 여자도 내 거 음식도 내 거 그러니까는 거기서 미친 거지 뭐. 그래서 먹고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예. 그렇죠. 거기 좋은 데 있어. 예. 거기서 반 넘어가면. 다 데려가는 거야. 뭐, 얼마나 좋지만 오늘 좀 가봐. 차츰차츰 물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5명이 갔다, 10명이 갔다, 100명이 갔다, 2만 4천 명이 갔다는 거 아니야. 참, 야금야금. 그렇죠. 벌어지는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죽은 거죠. 처음부터 왕창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는 신학교로 공격할 때 딱 부러지게 안 하고, 조금씩 죽어가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 내가 마귀라도 이 교회를 없애려면은 그럴 것 같아. 아니 한꺼번에 확 하면 예. 다 알죠. 알죠. 그렇죠. 그럼 다 들고 일어나죠. 예. 근데 야금야금하면 나도 모르게 슬슬 가다 보면 이제 그랬던 거죠.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적에요. 그렇죠. 여기다 간첩이라고 써붙이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주 더 애국자처럼 나서갖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밤이면 전부 전화하고선 말이야 또 그쪽으로 통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네.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이 먼저 신학교회를 공격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현재 신학교가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네. 마귀 공격 대상은 1차가 그럴 것이다. 네.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